제가 사실 아까 낮에 합주하고 낮잠을 잤어요. 낮잠이 아니지. 한 6시쯤 잠들었는데 1시간인가를 넘게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멍 때리다가 갑자기 켰어요. 머리 엄청 부스스해졌어. 앞머리 다시 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눈 찌르는 시절이라서 너무 힘들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지금 곱이. 머리는 거지존이 지나가지고, 막 지나서. 그래도 좀 해방이 되었는데, 앞머리는 아직입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민트 껌을 먹고 있습니다. 요즘 안경 스타일 너무 담더기 같다고요? 지금은 담더기니까 담더기 같겠죠? 이 안경이, 제 안경이 진짜 많거든요. 다들 알다시피. 근데, 아, 머리가 왜 이래? 아무튼, 이 안경이 진짜 편해요. 엄청 가볍고. 근데 또, 이 여름에는 이제 거슬리는 게 되게 많잖아요, 더우니까. 그래서 안경이라도 가벼우고 편한 걸 쓰자 하고 이것을 계속 끼고 있는데, 어려 보여요? 그런가? 애착안경? 애착안경은 아닌데 그냥 진짜 막 굴리는 안경인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따라 되게 글로벌 스타 같다고요? 어떤 부분에서지? 대한민국 사람 같은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아, 이 V앱이 진짜 오랜만이어서 사실 굉장히 기분이 이상한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버블을 하는 사람들인가? 버블에다가 V라이브를 할까요? 하고 올렸는데 해요 해가지고 근데 한간에 브이라이브가 곧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다 없어져가는 이 어플을 굳이 다시 깔아가지고 아이디랑 뭐야 비번을 찾아가지고 왔는데 뭔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하여 송별 라이브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인스타 라이브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옛날에는 자주 하고 그랬는데, 뭔가 대단한, 제가 막 진행력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뭔가 대단한 말을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그래서 굳이 왔어요.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와줘서 고마워요. 안녕히 하세요. 여기에 이 방은 처음입니다. 저도 이 방은 처음이에요. 핑거 하트. 나. 아무튼 저는 아까 한 5시 반쯤에 초밥 먹었어요. 오늘 쿼카 갔다고요? No. 오늘 그러네. 어떡하지? 아, 이게 아닌데. 아, 잠시만요. 쿼카 안 같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사실 지금 세수하고 선크림만 바른 상태여가지고 엄청난 자연인인데요? 이게 뭐가 여기 이렇게 있냐? Hey. 아, 뭐 이렇게 그것도 없네? 뭐 필터 이런 것도 없네? 그냥 쿠카 같이 하죠 뭐. 어때? 저 얼마 전에 미국 갔을 때 저 검정색 매니큐어를 발랐었는데 왜 너덜이 왔지? 이꼴? 7월에 갔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만큼 남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이제 괜찮나요? 그 뭐야 고백하건대 아직 잠이 좀 덜 깼어요. 잠을 깨고자 불량하게 껌을 씹고 있습니다. 뭐예요? 뭐 하고 계셔요? 요즘 해가 엄청 늦게 져가지고 더 불량하게 씹어달라고요? 딱딱 소리 나게 씹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요. 어? 브이라이브 썸네일도 있어요? 브이라이브 썸네일이 어떻게 있지? 썸네일 지정을 안 했는데 오늘따라 코가 동그래 보인다고요? 자다 일어나서 그래요. 일어난 지 몇 분 안 됐어요. 그래서 동그래 보이는 거예요. 만지면 더 동그래지겠지? 달리기? 아, 저도 좀 달리고 싶은데 오늘 신발을 뭐 신고 왔더라? 이따 집 갈 때 조금 달려야겠네요. 계속 코만 보고 있었다고요? 아! 아, 여러분 송별 라이브라고 해서 계속 뭐가 송별인지 여쭤보시는데 브이라이브와의 송별입니다.
저는 제 코가 참 좋아요. 제 코가 만약에 막 이렇게 막 어떻게 코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오늘 룩을 소개해 달라고요? 오늘 룩이요? 더워서 약간 대충 주사 입은 옷?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뭐 보이는 거든 안 보이는 거든 아니 뭐 그래 보이는 거 한정으로 합시다. 보이는 것들 중에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다 마음에 들겠지만 저는 고민 좀 해봐야겠어요. 저는 제 눈이요. 손? 다요. 진한 눈썹. 맞아요. 눈썹 진하면 또 예쁘죠. 턱, 보조개, 입술 모양. 손바닥에 또렷한 점이 있어요? 우와. 눈동자 검은 부분? 제 눈은 엄청 엄청 달라져요. 지금은 또 쿼카 같다고 하지만 또 언제께는 또 엄청 무서운 눈이 되고 언제께는 또 엄청 또 다른 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을 읽고 있어요. 300안이 아직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300안이 뭐지? 자꾸 스포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스포요? 저는 스포할 게 없습니다. 아! 스타벅스 레시피를 여러분 다들 버블 하시나요? 그때 거기서 스타벅스 음료 레시피 버블이었나? 어디였지? 스타벅스 레시피를 공유하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저의 레시피를 얘기해드리죠. 뭐 뜸들어봐야 뭐합니까? 근데 이미 다들 아는 거 아닌가? 저는 한 좀 많이 됐는데 우유를 그러니까 우유 성분이 들어간 건 먹는데
아예 막 우유가 들어간 라떼 같은 것을 안 먹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어머 칠판이 보이네. 그래서 전 커피도 안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은 먹을 게 그다지 많이 없는데, 그래서 말차 프라푸치노 아시나요? 아, 칠판 봤어요? 안 돼요. 오케이. 자, 말차 프라푸치노에 두유로 바꾸고요. 말차 프라푸치, 제가 정확하게 말차 프라푸치노 두유로 변경해 주시고요. 휘핑 빼주시고요. 자바칩 갈아서 추가해 주세요. 이것이 저의 레시피입니다. 자바칩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의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밀도인데요. 말차 프라푸치노 휘핑 빼주시고 두유로 바꿔주시고요. 자바칩 같이 갈아서 추가해달라고 한번 하셔가지고 드셔보세요. 간혹 뭐 자바칩은 뭐 갈아드릴까요? 뭐 어쩌고 하시는데 그냥 뭐 네 갈아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됩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호호. 후기를 알려주세요. 과연. 아, 맛있겠다. 지금 먹고 싶다. 내일 먹을 거예요? 좋아요. 어, 기프티콘 보내준다고요? 저 작업실입니다. 어디 갔지? 지금 머리가 장난이 없는데? 이거? 괜찮은 걸까? 아, 근데 머리 기르고 있거든요? 기르기 진짜 너무 힘들어요. 나 자를 거야.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길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걸리적거려. 한번 참아보라고요. 고민 좀 해볼게요. 다음 컨셉이 또 무엇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염색을 안 한 지가 오래되긴 했어요.
그래도 나름 제가 머리를 시기마다 엄청 팍팍 바꿔가지고 저를 기억하시는 어떤 인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염색을 할까요? 아니야. 쭉 길어서 찐 락스타 머리 김경호님 같이 허리까지 길러가지고 와. 민머리는 언젠가는 할 수는 있지만 또 기타 칠 때 머리를 흔드는 맛이 있기 때문에 턱 안 아프냐고요? 껌 씹어서? 이제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따 뱉으려고. 민머리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노래 지금 되게 여름이었다 재질이에요? 여름이었다 재질이 뭐예요? 이 안경이 그렇게 그런가? 이 안경이 그렇게 특이한가요? 이거 그냥 엄청나게 평범한 안경인데? 왜 송별 are you living? Nah, I'm still here. 껌 그냥 민트 맛이에요. 공부 잘할 것 같은 안경. 좋네. 공부 잘할 것 같아. 평범해서 제가 쓰면 어색하다고요? 조용한데 안 조용한 사람 안경 같아요. 근데 이거 쓰면 아무도 못 알아봐요. 이거 쓰고 다니면은 머리도 이렇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쓰고 다니면 저 아는 사람들도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 짝사랑을 많이 해보셨나요? 짝사랑이 참 재밌는 건데, 그죠? 찐 딱지만 알아볼 수 있는, 맞아요.
껌을 뱉고 왔어요. 저는 짝사랑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호호. 종교. 작업실 사람 냄새 난다고요? 냄새는 안 나는데 사람 몰라요. 이거 소파 편해 보인다고요? 진짜 편하긴 해요. 아무튼 그래서 짝사랑하는 그런 감정들을 되게 소중하고 두근두근한 것 같아요. 오늘 유난히 우파루파 닮았다고? 아! 왜요? 왜? 아니야. 우파루파 아니야. 아직 이거 자다 일어나서 부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니, 머리가 너무 많이 길렀어, 이빨. 머리 감고 그냥 후악 하고 와가지고. 농담곰 닮았다고. 어쨌든 뭔가 이렇게 순하고 어쩌고 하고 저쩌고 하는 그런 느낌. 여러분들이 저의 실체를 모르셔서 그래요. 저의 실체를 알게 되면 아주 무시무시한 할걸요. 귀신이 있어가지고 여기 창문이 열렸다 닫혔다 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갑자기 배가 고프네. 머리를 묶을까요? 더 학생 같나? 더 학생 같아요, 묶으면은? 아, 오늘 망했어. 중학생 같다고요? 안 묶을게요. 피크가 어딨냐? 피크가 맨날 없어지네. 아이스크림 사주고 싶게 생겼다고. 그건 좋네. 요즘 너무 내추럴한가?
요즘에 SNS가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버블이 재미있는 것 같아. 버블로 많이 오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버블로 다 모이게 좀 해주세요. 버블이 제일 재밌어. 여러분들은 요즘 뭐가 제일 재밌어요? 우영우영. 책 읽고 필사하기. 드라마. 인생 노잼 시기여서 딱히 없다. 지원으로 봉사 가기. 펜타를 엄청 기다리고 계시네요, 다들. 공연에 대한 생각이. 뭔가 저희가 밴드기도 하고 퍼포먼스가 있기는 한데 그게 막 쇼업을 엄청 하는 그런 밴드는 아니잖아요. 예컨대 막 잔나비 같이 막 어, 여러분 뭐 뛰어 허 예 막 이런 스타일의 밴드 아니다 보니까. 좋은 공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할수 있는 거는 그냥 그 순간에 몰입하는 거? 그 몰입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좋다고 느끼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댓글을 읽느라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어쨌든 보컬이고 프런트다 보니까 훨씬 더 집중하는 하려고 더 노력하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딱 보면 어쨌든 셋이 합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제일 강하게 보여지다 보니까 가쁜 타자. 방금 정전. 전지적 모니터 시점. 어렸을 때는 타자를 진짜 잘 치고 싶었어요. 근데 타자 잘 치는 거 진짜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타자 잘 치는 거 티나면 일 많이 시킴. 검정 네일 하는 이유는 제가 네일을 못해요. 왜냐면은 손톱을 늘 깎아야 하기 때문에 기타를 치면은 이제 많이 매니큐어가 없어지고 그러는데 검정색으로 하면은 그래도 좀 벗겨져도 괜찮아 보여서 손가락처럼.
일하기 싫은 회사원 같아. 라이브 자주 해달라고요? 다음부터는 인스타 라이브를 할게요.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감을 좀 얻고,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 이제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겠습니다. 이제 V앱은 송별이니까 고마웠다. 아, 아까보다 잠이 깼어요. 아까 진짜 잠 안 왔는데. 황담덕 같다고요? 같은 게 아니라 황담덕이죠, 제가. 자꾸 유난히 우파루파 같대요. 씁쓸합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저도 내일 점심을 뭘 먹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점심을 추천해 줄 수 없습니다. 방에서 브이라이브 하는군요. 여기는 작업실입니다. 손키스요? 손키스를 날려본 적이 있던가? 키스는 모르겠어요. 아, 근데 진짜 우리 만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갑자기 엄청 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뭔가 잘못해서 혼나고 있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펜타에 세손 들고 가면 이제. 아, 근데 어차피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날씨 더웠어요. 오늘 엄청 더웠어요. 요즘 립스틱 못 바르고, 원래 립스틱 바르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들고 왔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냥 립밤. 내일은 뭐냐고요? 내일도 합주 있고요. 퇴근 언제 하냐고요? 소윤의 오늘 하루. 오늘 조금 피곤했던 것 같아요. 요즘 계속 피곤한가? 목 상태가 조금 피곤해가지고 좀 이렇게 늘어져서 아까 낮잠을 잔거 같는데. 고단해 보여요? 두부구이 맛있겠다. 비건 립밤. 이거 멜릭서 라는 곳에서 저한테 선물로 한가득 보내주셨었는데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짱 좋아요. 소파에서 잤어요? 네, 저기 소파 잠 잘아요. 그냥 이러고 잤어요. 오, 비스윗 한국어 버전을 작업한 것. 그것은 나중에 인스타그램 라이브에서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집에는 살구랑 동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복숭아 좋아하냐고요? 완전 좋아하죠. 여러분, 제가 과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동거 엄청 길어졌죠. 호랑이에요, 호랑이. 복숭아? 말랑 복숭아, 딱딱 복숭아. 저는 모든 복숭아를 사랑합니다. 체리도. 생일날쯤인가? 코딱지 1분이 체리를 한 바가지 보내주셔가지고, 체리 맛있게 먹고 그랬어요. 예전에 그 어디였더라? 망원시장, 그 망원시장 있잖아요. 망원동에, 저 마포구 망원동에 망원시장에 체리를 자주 사러 갔었어요. 체리가 엄청 싸고 맛있어가지고 체리 사들고 이제 이렇게 봉지를 이렇게 띨렁띨렁 들고 가는데, 혹시 황소연님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체리 들고 이렇게 인사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아무튼 체리를 좋아합니다. 요즘엔 체리 많이 안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맛있는 물복숭아를 안 먹어가지고 딱딱한 것만 먹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여름에 복숭아를 많이 못 먹었어요. 바나나? 바나나는 사실 과일이라기보다는 그냥 끼니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 세상 모든 과일을 사랑해요. 두리안 빼고. 건강하게 먹으십시오. 건강하세요. 더 많이 웃으세요. 손먹힌이라고 약간 덜 익은 사과가 갈 예정. 감사합니다. 밤에 휘파람 불면 뱉나? 요즘 휘파람 부는 게 약간 버릇이 됐는지. 잠안올때뭐 하냐고요? 잠안올 때는 안 자죠. 안 자고 전 사실 그냥 핸드폰 봐요. 아니면 뭐 글을 쓴다든지. 요즘 읽고 있는 책? 사실 요즘 한 권을 파고 있지는 않아요. 와, 책. 사실 요즘 근래에 꽤나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서. 네, 얼마 전에 엄마가 집에 놀러 왔는데, 근데 이거 브이라이브 1시간 하고 끝인가? 1시간 하고 끝이면 곧 꺼지는데. 빨리 얘기해야겠다. 엄마가 이 책을 주고 갔어요.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 사실 명상을 안
안 하지는 않는데 엄마가 영상 시작할 때 사서 보고 그랬던 책과 CD라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엄마는 심지어 이렇게 필기를 하면 영상 할 때가 됐어요. 곧 영상 매일 하지는 않아가지고 해야지요. 비워야지요. 제한이 없군요. 아 근데 오랜만에 저 되게 오랜만에 라이브 하는 거잖아요. 재밌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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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하면 이 맛이 안 난다고요? 그럼 자주 안 해야겠다. 요즘엔 빈티지 옷 안 입냐고요? 제 옷은 거의 다 빈티지예요, 여러분. 아니면 선물 받거나 빈티지야. 아, 빈티지 옷이고. 브이앱 송별 그 송별 기념 캡처. 오, 칠판이 보여. 여러분 제발 칠판 돌려보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아, V를 해야겠다. 여러분 채팅창에 V를 쳐주세요. V? 어. V, V 빨리 올려주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V.
오케이. 됐어요. 이제 안 해도 돼요, 브이. 저는 이제 그만해요, 브이. 브이 그만. 브이 그만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 저는 이제 약간 피곤한 관계로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봅시다. V앱 말고 다른 어딘가에서 보자고요. 그동안 고맙다. 고맙다, 브이에바. 그래도 너와의 많은 추억이 있었어. 안녕.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